자, 오늘 두산마켓의 대안주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은요. 자, 건설 경기 호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자라고 하면서 대창단조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수혜, 뭐 똑같은 수혜로 다른 종목을 살펴보자. 현대 건설기계도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한 분 가져오셨습니다. 대창단조와 현대 건설기계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큰대. 예, 대창단조입니다. 네. 네, 근데 창자는 생각이 안 나서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네, 복잡해졌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네. 첫 번째는 요즘에 시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전 중소형주급이 더 잘 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도 그런 탄력들을 좀 더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특히 이번에 인프라 투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정부 주도라는 부분보다 민관 협동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민간의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가 돈을 대주니까 뭐 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민간 쪽은 아무래도 있던 기계를 잘 돌려쓰고 아껴쓰고 그리고 또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자 이거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기존 기계에다가 부품을 더 잘 공급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어지는 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건설 기계 부품 관련된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창단조가 하는 일이 트랙 체인,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체인이라든가 거기 톱니바퀴 같은 바퀴들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부 주행체 부품에 주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쪽은 또 소모품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소모품을 더 교체하고 많이 소요되는 쪽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중국, 인도에 진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최근에 잘 나갔고 미국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이제 수혜 기대감이 높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또 경기에 불쏘시개를 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확장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한 작년부터는 또 회사 내부자들이 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주가와 실적을 잘 아는 내부자 매수는 아무래도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이 14,300원인데 그보다 훨씬 더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시가총액이 1,300억대인데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상당히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한 60억대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1,300억은 곱하기 4 정도를 해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대창단조를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건설기계나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뭐 급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대창단조 오랜만에 김민수 대표님 또 급등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뭐 어제 지난 금요일에 10% 넘게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4.5%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대창단조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김명수 PB님은 대창단조 어떻게 보세요? 대창단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대창 물론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부품을 투자하는 방법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네.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병수 PB님은 어떤 이유일까요? 네,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두산마켓과 마찬가지로 미국 인프라 수혜주 중에 가장 뭐 탑3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쵸? 국내 건설기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에 백신 보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세와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에 이미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을 정도로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기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1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5%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백신 보급이 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이제 경기 회복세
수요세가 돌아서면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는 산업재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이 요것에 대한 중론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기계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 시장에서도 이제 굴착기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이 이미 10% 이상 증가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에서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 출범한 이후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그 판매량 확대 증가한 것이 이제 1분기에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강화된 유럽 배출가스 규제인 스테이지 V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굴착기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친환경, 이거는 친환경 고효율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된 이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 엔진이 탑재된 굴착기가 이번에 시장에 나오게 되고, 유럽 시장으로도 아마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대건설기계도 두산 밥캔 못지 않은 좋은 회사로 생각이 돼서 한번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이런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 건설 기계를 김병수 PB님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두산 밥캔 대신 현대 건설 기계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네, 일단 좋습니다. 저 뭐 현대 건설 기계를 하려고 하다가 살짝 눈길이 가는 거는 일단 최근에 나오는 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1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이 상고하자로 가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철강 가격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2분기에 얼만큼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벌써 업그레이드된 실적 나왔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평가가 나와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창단조와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자, 차트를 보니까 뭐 이 두산 밥캣도 그랬지만 대창전주 현대건설기계 모두 한 5월 중에 피크를 한번 찍었다가 그 뒤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절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대창전주부터 볼까요? 네, 일단 대창전주 보면서 조정은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5월 달에 고점이 나왔어도 네. 만약에 안 될 거였으면 벌써 꺾였습니다. 특히 지난 8,500원대 부근에 이탈하면서 좀 힘이 꺼졌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벌써 한 쌍저점 패턴으로 만들면서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단단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9,300원대 밑에서는 뭐 분할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직전 고점 때는 올해 나올 실적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돌파의 무게를 두면서 1차 목표가 12,000원대 네.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를 잘 받았던 가격대가 이탈한다라고 하는 8,5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창단조의 가격 전략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현대 건설기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두산밥캣이나 이런 인프라 주수해주와 마찬가지로 5월에 한번 급등이 나온 네. 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잘 버텨주고 있었고, 금요일에도 살짝 올랐다가 빠진 감이 있었고, 57,500원이 금요일 종가였습니다. 이때를 비교해서 매수가는 57,500원 언더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초고점이 68,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66,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밑에선이었던 5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와 대창단조 두 분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굴착기나 뭐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패턴이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셔서 한번 잘 투자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